네, 결과, 그러니까 그 소속에 그 지금 산하단체 소모임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 모임이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진주교육지원청에서 또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행사를 또 기획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오늘 강사님이 저희들이 강의 두 번째고요. 첫 번째 강의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다시 또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또 이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저희가 다시 모시고 다시 한번 해달라고 지금 공부 모임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시 강사님 소개를 할 동안에 강사님의 특별히 제가 산삼 골든입니다. 이거 뭐지? 패시로 보시면 박수로 그러면 제가 빨리 따서 드십시오. 자, 신진균 선생님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진균 선생님은 현재 그냥 옥중고등학교 교사이신데요. 사실 저도 현직에 있지만 과연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는 우리가 뭐 그냥 학생들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진 교사여야 된다는 생각을 신생한테 많이 배웁니다. 신진균 선생님은 지금 이제 형평등 기능사업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국민 김사한테 지금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일 교류 학술 행사죠. 그런 행사 또 한 25년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했고요. 올해는 사실 일본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선생님만 믿고 저희가 오늘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만 민간 외교는 계속해야 된다는 선생님도 생각이시고 단순한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뭔가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진주의 아주 보물 같으신 분이시면 제가 신생임을 알고 있다는 게 저도 굉장히 저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진진규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주성 전투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아마 진주성에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듣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20일쯤에 저희가 진주 탐방도 있거든요. 아마 그 진주에 있으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을 걸 기대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약 드셨습니까? 네. 네, 무슨 다니까 덥성거 끌면 안 됩니다. 저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산삼을 드신, 자, 신진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너무 가뿐한 소개로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는데, 혹시 그 강의 도중에 그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이 약물 부작용이나 이런 저는 그 역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진주는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역사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옥정고등학교 신진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주성 전투 이야기,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놨는데, 작년인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주 역사 이야기, 뭐 이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진주 천년의 역사를 한 두 시간 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올해 이제 봄에는 형평운동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죠. 저희 때문에는. 진주성 전투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하여튼,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사실 진주성 전투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모자이크식으로 다 그것만 떼내서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임진왜란 속에서 우리 진주성 전투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진주성 전투, 2차 진주성 전투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될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이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그죠? 네. 네. 유명한,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참, 우리 애국주의 영화의 대표적인. 자, 여기 보면, 근데 이게 보면 133척에 맞춘 333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실제는 133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모르겠구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명량을 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대사. 아, 나의 퇴근을 알려주면. 네, 또 뭐가 있습니까? 12쪽에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고 사실 소름이 끼쳤거든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저는 여기에 이제 진짜 방점이 아직도입니다. 아직도. 저 같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게? 아, 이걸 두척밖에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내려놓을 건데 역시 우리의 이순신이다. 오죠. 아직도 12척이나 남아있다고 그래요.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긍정의 힘,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그런,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대략으로 연표를 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냥. 그럼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자, 92년 1호 9위. 4월 14일 날 20만 대군이 이제 침략을 겨웁니다. 바로 그 다음날 부산성 동래성이 함락이 되죠. 그 다음에 쭉 보세요.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 할아버지인데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처참하게 개진이 됩니다. 정말 우리 조, 그러나 우리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뭐 탄금대 하면 탁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가야금. 오, 예, 예. 울럭이죠, 울럭. 네. 네, 아,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무지한 건 용서해도 무반한 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발음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존경하는 나의 할아버지 신립 장군께서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는데 조선 최고의 명장인데 참 바보였을까요? 왜 탄금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져야 했을까? 그런 이야기도 조금 가겠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신립이 패배하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는 이제 떠나기 시작하죠. 네, 이런 표현이 참 죄송스러운데, 1호입니다, 1호. 아, 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찌질이. 네, 2호는 좀, 또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2호 2호. 이승만. 아니, 이제 조선시대 왕통. 인조. 인조, 예. 아, 진짜 훌륭. 이 갈증 학부모님, 선생님. 네, 아주 유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서울이 이제 함락이 되고, 그리고 이 두 황자가, 이 함경북도, 지금 함경북도입니다. 해령에서 체포가 됩니다. 왕자가 체포가 돼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6월달부터 이제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이 그죠. 우리 조선에 침략하면서 깜짝 놀란 거. 첫 번째가, 야, 어떻게 임금이 도망가니. 첫 번째로 놀란 거. 그럼 두 번째 놀란 게 바로 의병이었습니다. 이거는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의병 이야기 좀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란 거는 누굽니까? 이순신. 아니 조선에 저런 사람이 있었다니. 그죠? 최고 놀란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시민의 진주성 대첩, 진주대첩이 일어나는 시간까지. 그 다음에 명나라 원군이 도착해서, 명의 원군 문제도, 제가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선조는, 참고로 선조는 초지일간, 초지일간 명나라의 정말 그 은혜에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몸소리 치질 정도로, 명의 원군을 정말 정말 칭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불행하게도 우리 조선 후기 역사를 쭉 관통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남한산성 영화 잘 아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거기까지 연결됩니다. 또 인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자, 평양성 전투에서 딱 한 번 이기거든요. 그리고 바로 백제간 전투에서 딱 일본한테 혼되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명나라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사실 여기 보면, 1997년 바로 뛰어갔죠, 그죠?
지금 유지하는 데까지 강화 협상이에요. 강화 협상. 사실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피 흘리면 싸울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민폐는 정말 말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의 진주의 정말 상징, 이 문제가 바로 이 2차 진주 성전투에서 조례적이 되는 거예요. 농계 이야기는 따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농계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정유재랑, 그 다음에 이제 원종 이때 패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아까 포스트에 봤던 명량해전이 이때 나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와가 있죠. 중고등학교 역사시험 문제에 이 명량해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임진왜란이 아니고 정유재란이 일어난다는 게 시험에 더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이제 마지막 노량해전 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연표를 봤을 때 가장 특징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상의 특징. 자, 힌트. 날짜의 종목을 보십시오. 14, 15. 예측만입니까?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세보니까 18일입니다. 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과거보러 갔습니까? 진짜 어떻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18일 만에 서울이 무너집니다. 소풍 갔어요, 일본분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왜 18일 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없었던가,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대략 이렇게 보고, 그럼 먼저 임진왜란의 원인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자, 아주 죄송한 표현인데, 이 초딩 수준입니다, 초딩 수준. 아, 임진왜란 왜 일어났을까? 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마디로 또라이였다, 또라이. 좀 고급스럽게 가대망상증 환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이런 대충 아시죠? 그죠?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주 천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의 그 참 충복으로 있다가, 사실 뭐 급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고 실권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대망상이 그 극도에 달해가지고 자기가 이 조선은 사실 안중에도 없었어요. 조선은 오히려 그 대마도 있죠. 그래서 쓰시마. 쓰시마에 조공 바치는 나라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로지 이 중국 전체를 다 지배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 가대망상증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건 한 중고등학교 수준이 있는데, 아, 영토확장을 내렸어요. 영토확장 이유는 내가 다음에 또 심화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중,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 되면, 이런 정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자, 사실, 뭐, 대마도, 또 일본, 조선이나, 중국과의 어떤 무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무역이 아주 중요했던 겁니다. 주로 무역에, 그러니까 수입했던 주요 품목이 쌀입니다, 쌀. 또 콩,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명나라 같은 경우는 해금정책을 쓴 거 들어보셨죠? 즉, 명에 대해서 조공을 하지 않는 나라는 아예 폐쇄시켜버려요. 그래서 조금 닮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영파에 난데 있죠. 영파가 닝보라는 곳입니다. 닝보. 닝보. 우리 난징조약으로 또 개항이 되고 됐는데 이게 유명한 개항지 그 항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본 상인들끼리 쉽게 말해서 이제 지방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중국 당인 영파에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소위 말해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 외국인들 이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아예 폐쇄시켜버리죠. 이게 1523년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딱 6월 끊어버리니까 그리고 우리 조선하고의 무역은 여러분들 혹시 부산포 영포 제포 들어보셨죠?
포가 몇 개입니까? 세계 3포. 들어보셨죠, 그죠? 이 3포만 딱 개항을 했던 거예요. 예, 제한된 조공물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이제 사절을 보내가지고 무역을 좀 재개해달라, 또 확대해달라. 근데 여러분, 왜나 지금이나 우리도 힘들잖아요, 사실. 먹고 살기가. 그러니까 뭐, 특히 식량을 많이 가져가니까 더 이제 요구하는 만큼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도요토미가 그 무력을 동원해서 무역 재개를 노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교 수준 올라오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문제 나왔는데. 이제 원래는 이 대마도주를 통해가지고, 이 대마도는 이제 조선과 일본 사이 교수 참고국입니다. 반드시 대마도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이 소시지만. 저는 정명향도라고 했습니다. 정명향도가 혹시 무슨 뜻일까요? 명을 치니까 길을 빚더라. 향도. 향도라는 말은 길잡이에 안내하래요. 그러니까 이 국수를 보고 도요토미의 국수를 보고 대마도주가 완전 멘붕을 받았어요. 대마도는 일본 본토와의 관계보다 조선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럼 대화도 많이 가보셨죠, 그죠? 한두 번 가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대마도는 사실은 한 80% 이상의 산지거든요. 논이 제가 놀랐어요. 이게 차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논이 이만해요. 이게 논이래요. 이게 이제 지금 이 무대만큼 그 정도로 이 농사짓기가 힘들거든요. 지형 자체가. 그런데 길잡이를 하라니까 너무 곤란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제대로 전화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바로 목에 나는 겁니다. 실제로 도요토미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수를 조작해가지고 가도 인명으로 바꿉니다. 이게 뭡니까? 가, 빌릴가. 명으로 갈 테니까 길을 좀 빌려달라. 좀 왕복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역토학장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역토학장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자, 도요토미가 진짜 영토학장 위해서 조선을 침략한 이유가 뭐냐, 이건 뭘까요? 오, 나눠주게. 그렇지. 왜 나눠줘야 되죠? 사무라이들한테. 네. 예, 네, 맞습니다. 역시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이경평의 군발이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 아주 민생을 하는데, 군대에 다 갔다 오셨죠? 군대는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니, 딴 생각할 틈을 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계속 뺑뺑이를 돌려야 돼. 그죠? 나중에 할 일 없으면 땅을 팠다가 다시 묻으라고 그러죠. 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전국시대, 일본은 그죠? 1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전쟁이 딱 끝났잖아.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분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봉행상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늘 그 상은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을 이제 밖으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무라이들의 어떤 불만, 또 농민들이 뭐, 그래도 뭐 주력 부대 아니겠어요? 이게 뭔가 상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문포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랬죠, 그죠? 외란 초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일방적으로 당했을까? 제일 먼저 뭡니까, 여러분? 정보가 없어서 또? 그동안 무기 뭡니까, 무기? 총이죠. 네, 일본의 주력 무기? 총이죠. 또 어떤. 우리는 그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예, 우리는 너무 평화시대, 맞습니다. 또. 부패, 예, 네, 또. 200년 동안의 평화. 예, 네, 그, 전쟁시대, 평화시대, 맞습니다. 뭐 진짜 너무너무 훌륭하다 관계들이.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예. 약하게 생각했죠. 진짜.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 얕잡아 안 보겠습니다. 정말 조총의 위력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무기 조총 앞에서 조선군의 사기가 정말 추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엇갈린 보기 무슨 말이죠?
네, 딱 1년 전에, 임진왜란 1년 전에 통신사가 가서 나중에 나오는데 하도 일본에서 그죠. 사실은 시그널,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신호를 여러 번 줘서 사실은. 근데도 좀 있으면 나오는데 우리는 일본 아이들을 정말 우습게 알죠.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그죠?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보가 없어서요.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 안 들어요. 그다음 안 들어. 그래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대마도수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가서 한번 좀 보고 온나. 그죠? 그래서 정사 황용길, 부사 김성일, 그죠? 그래서 갔다 왔는데, 보고를 하는데 전혀 달라요. 황용길은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침략한다. 김성일은? 절대 침략 안 한다. 이상하죠, 그죠?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그래서, 김성일 편인데, 같은 편이, 이제, 보고 다 끝나고 나서, 김성일 보고, 아니, 왜,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침략 안 한다 그러냐. 왜 그랬겠어요? 그래도 별로. 참고로, 보통 우리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룡길은 서인입니다, 서인. 여러분들, 선조 때부터 공당이 생기거든요. 절대 공당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당정치입니다. 자, 그 김성일은 동인이었어요, 동인. 그러니까 당이 다르기 때문에, 진영논리라고 해요, 진영논리. 용 혹시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김성일이가, 물론 자기도 침략할 것 같더라. 근데 내까지, 나까지 침략한다고 하면 너무나 곤란에 빠진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막 그러면 이제 전쟁을 대비하려면은 어찌 해야 됩니까? 막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죠. 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군대를 기르고 군대를 기르려면 세금 걷어가지고 군량을 확보하고 그러면 백성들의 이른바 민생이 엉망이 된다. 이거죠. 그 나름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다음에는 말씀하셨죠. 우리는 딱 정확하게 200년 동안 조선건국 200년 동안 정말 그야말로 태평성대였습니다. 평화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국시대입니다. 센소시대라고 합니다. 전국시대 100년 동안 정말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성방략체제의 문제점. 이건 좀 전공을 아는 사람들 좀 잘 모를 겁니다.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본은 조총에 예감을 합니다. 일본의 조총이 도는 게 1543년이에요. 1592년에 일어나죠. 그런데 포르투갈 상인, 이것도 참 우연히. 원래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이렇게 아시아로 넘어오거든요. 향신료 무역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이 닝보 영파 그랬죠. 아까 영파에는 닝보로 가다가 포착을 한 게 걔가. 그래서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사키란다. 그 뭐라 그랬는가, 이 종자도라 그러는데 큐슈 있죠. 큐슈. 큐슈의 저 남동 남서쪽이 되겠네. 이 한참 밑에 있습니다. 섬인데, 자그마한 섬인데 여기 이제 딱 포착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동방의 어느 나라의 작은 섬에 표고하다 보니까 이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데다가. 그래서 나름 좀 잘 보이려고 또 살아보려고 선물을 준 겁니다. 조총을. 네. 그런데 그 당시 전국시대잖아요. 이분은 전국시대를 겪으면서 이 조총의 확산 계량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일본의 제철기술, 이 옷강이라 그러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제철산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조총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조총의 성능이나 위력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당시 어느 정도였냐 하면 1582년에 최초로 유학생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그 다음에 심지어 저 서양에 로마 교황청이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은 이미 이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은 아까 그랬죠. 있는 직전에 그 이 어디입니까? 이거 저기 서시마에서 사절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요. 히라요시라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총을 선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선물 의미뿐이겠습니까? 말을 빠져서 야 우리한테 이런 무기 있거든 이런 거.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 빠졌다 이게. 내가 지금 거기 직전에 엇그러기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아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일본이 그죠? 일본이 딱 침략을 딱 시작했을 때 그러면 이제 급하게 이제 비상 그 대책 회의를 열겠죠. 그때 어느 신하가 전하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제시한 작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작전 계획이 바로 육전책이라는 겁니다. 육전책이 뭐냐? 글자 그대로 육지에서 싸우자 이랬습니다. 무슨 어떤 논리냐면 일본은 외국들은 섬나라예요. 섬나라. 섬나라니까 수전에는 강할 것이다. 그치? 섬나라니까. 그래서 육지에는 약하니까 물결을 바다를 다 열어주고 육지로 끌어들여서 일망타전하자. 이게 육전책입니다. 너무 훌륭하죠. 야 정말 대단한 안보가 아닙니까? 이렇게 국제전시에 거두었어요. 여러분 일본이 전국시대를 한 100년 동안 자기들끼리 싸웠다 했죠. 섬나라니까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야 바다로 나와 한판 떠 이렇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리고 실제 결과도 완전 거꾸로 됐죠. 그죠? 육지에서 우리 다 졌습니다. 바다에서는 다 이겼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지금 전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가시노 전투라는 게 1575년 일어나는데, 이 나가시노 전투는 일본 전국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전쟁입니다. 일본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이쪽하고 이쪽 그림이 자세히 보면 뭔가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야. 역시 예리하네. 자, 이쪽은 다케다 야스노리라고 하는 당시 일본의 최고의 무사 다케다가 이끄는 기병입니다. 기병. 그리고 여기는 오다 노부나가 여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연합군입니다. 근데 전부 다 보세요. 말을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죠. 보병이죠. 자,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조총입니다. 조총. 여기 있어요. 그의 다케다군을 그의 몰살시킵니다. 이게 나가시노 전투예요. 그러니까 조총의 어떤 그런 그 성능을 극대화시킨 오랫동안 전국시대 경험을 통해가지고 전쟁 경험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조총에서 유리한 말 뭐가 있을까요? 조총에서 유리한 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들었어요? 아니요. 정답은? 무대포입니다. 무대포 혹시 무슨 뜻이에요? 막무가내. 자, 이게 국사전에도 나옵니다. 원래는 무철포입니다. 일본은 이거 이제 철포라고 그래요. 철포 조총을. 조총은 이제 새도 맞출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조총이라 그러고 또 어떤 세례 보면 그 황새 이 뿌리 모양으로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총이나 이런 걸 붙였다는데, 보통은 새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새가 쏘는 새가 맞추는 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무대포 정신, 이거 사실 이거, 뭐랍니까? 이 개인정보인데, 이거 이해를 위해서. 이거 최초의 무대포 정신이야. 우리의 어떤 일상 언어로 자리 잡고 있는. 야, 무대포는 미국의 장치에 밀어붙여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해석을 하면 조총도 없이 이런 뜻이에요. 아까 밖에다 야스노리 군대가 조총도 없이 막 창검을 휘두르면서 말을 타고 막 뛰어들죠.
이게 무슨 퍼센트야? 그래가지고 박사가 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어. 또 꼬다이 이런 말도 알죠. 이거 또 되게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원래 특공대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 조총과 합이 누가 되실까? 자, 일단 유효사거리. 군대가 떠는 사람 다 아시죠? 네. 유효사거리. 제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죠? 최대 사거리가 아니에요. 뭔가 맞았을 때 크게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거리입니다. 조총 50m입니다. 그럼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있죠? 제 발음 좋죠? 제가 어릴 때 발음이 안 돼. 이시신 장군이었는데. 저는 지금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이라고.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들, 이 사천해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거북선을 최초로 시험 가동한 게 바로 사천해전입니다. 지금 선진공원 있죠? 예, 네, 그쪽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총창을 입어요. 그래서, 계속 그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을 합니다. 막 날만 굳으면 아이고 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조총의 성능을 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를 딱 일정하게 유지하면 진짜 뺄 거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우리 활은 150m. 우리 활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그냥 양분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민족의 정말. 뭐 주먹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그래서 또 뭐 양만추는 뭐 당태중 눈깔을 맞추도록 하고 그건 설화입니다. 설화. 그 다음에 연사력. 연속해서 사격할 수 있는 이것도 보세요. 0.5에서 2발입니다. 이건 분당이에요. 분당. 1분에 1분에 최대 2발까지 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활은 7, 8 엄청나죠. 그죠? 근데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활이 이깁니다. 근데 장단점은 뭐죠? 이 조총은 날씨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또 매복에는 아주 불리해요. 왜 그래요? 저 답을 써놨는데 화성이 뭐예요? 찜지. 네. 타들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어찌 돼요? 그 다음에 또 화약을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우리 남한산성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네. 그때는 우리 조선군도 조총을 아주 잘 다룰 때입니다. 근데 장점이 숙련기간이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통력이 장난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리 활은 이런 장점도 있지만 숙련기간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들, 활, 우리 폭풍 한번 해보셨나요? 정말 잘 맞죠? 네,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당 7, 8발 저 말은 고도로 숙련된 그런 그 군인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인은 저리도 안 됩니다. 자, 조총의 사격 전체입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 연결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분당 숙련이 돼도 뭐 한 두 발 정도밖에 못 쏘는 거예요. 대략 그냥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 안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연합군이 나가시노 전투에서 이겼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 비법입니다. 3단 철포, 3단 배치법, 3단 발사법 이렇게 해도 되고 분번 휴질지법. 그러니까 이 조를 나누어 가지고 번갈아, 그러니까 쉬고 쉬었다가 나아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1조가 다섯 명이 그죠? 제 1조가 딱 세워줘 그죠? 그러면 쏘고 나서 제일 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꽂을 대로 이렇게 청소해 가지고 하얀 장전하고 총알 장전 기다리고 있고 이전에 다시 나와 쏘겠죠. 그러면 다섯 발씩 연속 사격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전술들이 극대화된 거죠. 전국시대라고 하는 경험 속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총과 관련된 또 유명한 또 인물이 있죠. 이게 이제 지금 교과서도 나옵니다. 자, 조총 기술을 쭉 전해준 사야가, 또는 사야카라고도 해도. 자, 이 사야카는요, 원래 가토 기요마사, 가토하고
뭐 이런 걸 캐지나 칭칭단에 우리 민요 아시죠? 그 가톨 교마서에서 나온 노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덕 청정이 물러나니까 하시 기쁘다. 캐지나 칭칭단에 캐지나 청청단에 이해됩니까? 예, 가톨 교마서. 그 자아선봉정으로 참전을 했는데 참전하자마자 조선에 당도하자마자 한 번도 전투를 하지 않고 부하 3천명을 대로 기술을 해버립니다. 우리 조선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총과 화약 기술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참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진주 목사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기순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아, 이걸 물어봤어요. 잘못 물었네요. 자, 첫 번째는 반토요토미션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야카가 이른바 명분 없는 전쟁, 도요토미의 명분 없는 전쟁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전국시대에 있었죠, 그죠? 전국시대 오랜 내전 과정에서 도요토미 군대에게 처참히 깨진 거죠. 그래서 원한강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선에, 예, 맞습니다. 당시 진짜 한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조선의 유교 문화를 너무너무 숭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조선의 기순해가지고 공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만약 사약하였다면 너는 어땠을까?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약하는 어떤 인물입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그죠?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개신자, 반역자죠. 그죠? 그럼 안 준 거는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테러리스트라고 그러죠. 우리한테는 진짜 의사고 영웅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를 어떻게 봤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오로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국뽕이죠, 국뽕. 그죠? 너무나 애국주의. 국가나 민족의 관점에서만 역사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약하면, 그러면 뭐, 내로남불도 아니고, 민족의 반역자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사약하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수업에서 이런 걸 엄청 강조하거든요. 자. 저는 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역사를 볼 때 국가나 민족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개인의 관점, 인권의 관점, 평화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어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야가를 우리에게 고마워서 그러니까 일본은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평화주의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소신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선택을 했던 사역하의 어떤 개인이나 인권의 관점, 이걸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너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애들 그 글쓰기를 해보면 이게 참 극복이 안 되는 애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 잘잘못은 아닙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선조께서는, 우리의 임금님 선조께서는 이 사야가에 대해서, 정말 충성스럽고 착하구나. 그래서 이름을,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 있죠, 대구. 대구 주변에, 우록촌이라는 데, 우록이라는 데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사슴과 붙어있다. 우리, 이제 추로지향, 그러니까 공자를, 향하는 그런 말이란 그런 뜻이에요. 유교의 말. 그런 뜻인데, 의역을 하면. 근데, 이, 김충선이가, 이 선조로부터 이제, 이름까지 하사 받으면서 조선의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김충선의 초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녹동서원입니다. 즉 김충선을 배양해서 제사 지내는 서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구에 가면 지금도 제가 사진에는 안 넣습니다만 한일우호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종선의 후손들이 지금도 우리 현대사에서도 엄청나게 출세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보일게요, 특히. 이 후손들이. 그런데, 자, 문제는 또 아주 이분들이, 이 후손분들이 되게 곤란했던 시절이, 핍박받았던 시절이 있었겠죠.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너무너무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조선총독부 사하에 뭐 많은 역사학자를 동원해가지고, 아, 김종선 가짜다. 이런 걸 엄청나게 이제 막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일본인 학자가 이게 전부 모두 사실이라는 걸 다 증명을 했어요. 다 이제 문서 기록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임진왜란의 역사에서 이런 그 김종선과 같은 인물만 있었느냐? 아니요. 정반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국경인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성이국시고 이름이 경인이에요. 네, 국경인. 우리 저 국경에 산다고 국경인이 아니에요. 자, 국경인은 일본편에 철저히 있었습니다. 이거, 자, 1592년에 죽어요. 살해당합니다. 자, 원래 전주 사람인데 이래 유배를 갔다가 또 아신이 됩니다. 그리고 막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동생이 조국채필은. 그 다음에, 아까 나왔죠, 이거. 두 왕자를 잡아다가 가토한테 바치는 거예요. 물론, 임해군이 그 강해군 행님이거든요. 선조 큰 아들. 참 못났어요. 뭐. 그리고, 이 핵불을 부리다가 정문부, 정문부 아시죠? 북간대첩비. 모릅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북간대첩비가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일본 간다 했죠? 아까 소개를 하셨는데, 야스쿠니 신사 갈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막 틈새로, 이렇게 나무 틈새로 보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오늘 제 한수를 받아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북한에 딱 돌려줬습니다. 원래 유물은 제자리에 있어야 빛이 납니다. 제 지론입니다. 어떤 유물이든 그 장소성이 있습니다. 장소성.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문부의 아들이 또 우리 진주에 인연이 있는 거 아시죠? 혹시 모릅니까? 여러분들, 그, 정문부가 관리 출신으로서 의병장으로 유명했거든요. 함경도 길주에서 의병에 그 공을 세웠는데, 근데 참 제가 선조가 진실이라는 게 도망갈 것 뿐만 아니고, 이제 맥나라 원군이 딱 들어와서 평양전선도 한번 이겼다 했죠. 딱 한번 이기거든, 사실은. 그 뒤로는 의병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야, 요즘 의병들 제대로 하고 있나? 혹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의병은 자발적 부대죠.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예, 말란 염증이 됩니다. 그래서 김동영 장군은 최인강을 죽습니다. 각재호는 나중에 일부러 약간 일이 됩니다. 진짜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약간 그 도교에 빠져가지고, 뭐 신선수 이런 걸 하고 그래서, 그만큼 그 뭡니까? 정치하고는 무관하다, 관심이 없다. 살아남기 위한 거죠. 어찌 보면. 처세의 한판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문부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서울 가까이 가서 살지 마라. 멀리 떨어져 살아라. 해가지고 진주에 내려갑니다, 아들. 그래서 아드님이 정대중인데, 이분이 바로 뭐라 생각? 이 서예 정말 잘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농계 있죠, 농계. 농계의 유적지가 뭐가 있어요? 의암파이가 있죠, 그죠? 의암이라고 하는 전서체 글씨를 이분이 썼어요. 정대중. 예. 네. 자,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 뭐. 어쨌든, 이, 석살당합니다. 고소하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한 개인을 파괴시키고, 또 한 개인의 삶에 또는 운명을 바꿔놓는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김충성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항외라고 그럽니다, 항외. 항복한 외인, 그 일본인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순례, 일본 편에 든 사람. 우리 조선 사람인데,
일본한테 협력한 사람을 순회라고 그런 거다. 순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동안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재성방력체제 문제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재성방력이 뭐냐? 이건 군사편제입니다, 군사편제. 자, 이전에는 어쨌냐 하면, 진관체제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 지역 단위 방어 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는 우리 진주의 진주를 담당하는 군대가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진주에 쳐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진주에 들어오면 그때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참 좋은 제도죠. 그런데 이 제도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조선이 200년 동안 평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군역 제도가 엉망이 됩니다. 그럼 대립제도를 보셨죠? 대립제도는 뭐냐면 내 군대 가기 싫으니까 돈을 주고 다른 사람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너무 음성적으로 너무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가는 관청에서 추선을 해줍니다. 야, 너 군대 가기 싫지. 야, 우리한테 돈을 내. 그럼 나 대신 보내줄게.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을 구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관외에서 추선을 해준다니까요. 이걸 방군수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군적수포제는 뭐냐? 군적에 올라있는 사람만 세금을 내면 군대 안 가도 돼요. 돈만 내면. 그러니까 무슨 군대가 제도 돌아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휘관이 장졸들이여 나를 따라라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요. 있어요. 따라오지.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하살표가 이제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싸움이 일어나겠죠. 여러 진에서 각각 자기 방어 구역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재성 방향은 어떤 거냐? 다 주변 인근의 군부대가 다 집결을 합니다. 여기. 총 집결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군대는 지휘 체계가 아주 중요하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각 진들에서는 지휘관이 계속 똑같잖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속 기분 나쁘겠죠. 그죠? 이거 뭔데 이래 되잖아. 그래서 서울에서 더 높은 지휘관이 올 때까지, 서울에서 더 높은 지휘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세상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실제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지휘관이 서울에서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상황이 끝나버리고 도망을 당해버리고 그리고 지휘관이 다행스럽게 내려왔다고 쳐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부산에 딱 쳐들어왔잖아요. 부산 다 모였겠죠. 예를 들면 가정입니다. 그러면 다행히 우리가 이기면은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실제 이겼습니까? 패배했잖아요. 그럼 어찌 됩니까? 요 후방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18일 만에 서울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냥 소풍 가듯이 안 갔다는 거예요. 참 이게 200년 지난 200년밖에 안 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현주소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몇십 년 전에 율곡 2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10만 명. 10만 명 무엇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도라이 취급받았죠. 이 평화로운 시대에 무슨 문제를 기르고 말도 대단한 소리라고 그랬죠. 참, 점점입니다. 그죠? 자, 이런 군사 편제상의 문제도 우리 외란 초기 패배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죠. 지금 이제 인지니어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사실은 우리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런 지금도 막 갈등이 심한데, 서로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정말 너무나 뒤틀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선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 저 동쪽 바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서나마나한 오랑캐, 섬나라 오랑캐. 이거 최도라고 합니다, 최도. 우리 최장 아시죠, 최장. 이게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 그럼,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뭐, 나라 헤이안 시대 들어보셨나요? 네. 특히 헤이안 시대부터는, 일본은, 이건 봐, 이 국풍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나름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절대, 뭐, 한반도에서, 막, 별 보살것도 없고, 절대 조공을 안, 중국의 조공을 유일하게 안 바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막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주도 안 보내거든요. 견당사, 견수사, 뭐 견신라사 이런 거 다 끊어버립니다. 예, 저 해양시장 같은 거. 대단한 자부심이죠. 그러다가 이게 옛날 메시지가 아니고 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 기자가 막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도 흥분해도 막 좀 삭혀야 되는데 아 막 그것도 진한 사투리 써가지고 내가 이번 기회에 그냥 일본에 막 불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그게 오히려 기사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월드컵 예선전인가 우리 도쿄돔에서 도쿄에서 이민생이가 막 땅볼수 넣어가지고 2대1로 우리가 축구 이긴 적 있죠. 그게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도쿄 대첩이라고 합니다. 도쿄 대첩. 축구에서도 그냥 참, 진짜. 근데 일본은 또 어때요? 저는 조선생 그 다음에 혐한 많이 들어보셨죠? 좀. 우리는 막 참 반의감정 참 이건 서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선생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조선인이라는 뜻이에요. 조선인. 사실은 글자 그대로 하면 욕은 아니죠. 그죠? 물론 이제 비하의식이 깔려있긴 하지만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을 빨리 돌려야 되겠다. 시간이 막 지나고 있네요. 자, 임진왜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병. 예, 조선조 또. 수군. 그 다음에. 이야. 내가 막 할 말이 없네. 이야. 감동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먼저 의병의 활량입니다. 저는 이 의병이야말로 조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랬죠, 제가. 일본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두 번째. 바로 의병입니다. 의병의 핵심명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의병이 되는데, 여기 의병에 보면 많은 신분이 있는데, 산척군 보살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산척군이 뭘까요? 산적? 사냥꾼? 이야, 우리 고산생들이 그러던데, 우리 옥종이들이 그러던데. 산을 개척하는 사람. 아재 혹시 산적군 약초군입니다. 그럼 보상이 됐나? 보부상? 보부상. 상상력이 풍부하시군요. 보상이는 해명입니다. 해명.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물질하는 사람을 보자기라 합니다. 근데 물질하는 사람 중에 여자는 해녀라 그러고 남자는 해남이라 그러죠. 보자기는 둘 다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병의 이 구성이 아주 다양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럼 우리 이시진 장군께서 자, 노비도 있잖아요. 그죠? 임진장초라는 그 기록에 보면 노비들 옛날에 뭐 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노비들 많았잖아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아 진짜 훌륭하십니다. 임금한테 보고서를 올릴 때 포상을 천한 노비라도 이름이 있으면 포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순신 장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의병은 이 향토지리에 맞는 전략전술 대표님 유격전술 게릴라전술 그러죠. 또 막 벨전술 다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사이버 보안 지나가는 길에 한정을 파놓고 거기에 막 똥통 만들어. 그 다음에 우리 토종 벌, 벌집을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막 그 개착 같은 데다가 무슨 보물상자인 것처럼 외군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다 숨겨놓는 거죠. 약간 보이죠? 그죠? 숨겨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본 놈들이 무슨 막 전리품인 줄 알고 막 열어보겠죠. 그럼 우리 땡삐 있죠, 땡삐. 땡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군의 활약.
이게 뭐 여러 가지들이 이순신 파급 등등등 아 이거는 혹시나 싶어서 제가 다 이런 훈훈하시니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하니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북선은 이순신이 발명했다. 아닙니다.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다음에 하객제는 이순신이 한 독특한 전술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잘 활용한 거지. 그리고 거북선은 판옥선에다가 뚜껑을 씌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배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 원군입니다. 처음에 3,000명이 왔다가 끝날 때까지 한 10만 명이 있었어요. 엄청나죠, 이거 사실은. 사실 이런 것만 보면 맨날 고맙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죠? 자, 아까 이거 이야기했고, 이건 또 나중에 명나라 문건이 또 이야기하는데. 자, 이 어병을 이야기했죠. 그죠? 자, 이렇게 전국의 어병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여기. 경상우도 어병. 예, 네, 맞습니다. 전체 어병의 절반이 남명 제자들입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그리고, 보세요. 대표적인 어병자, 각재호, 정인홍, 김문, 오은, 조정도, 이원, 이런 사람 다 남명 제자들입니다. 제가 146분에 68 해놨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비슷한데, 남명 제자가 146명인데, 그 중에 68명이 어병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남명 배설 했습니까? 태계하고 동갑입니다. 아, 진짜 기분 나쁜 게, 아니,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화폐 좋아하는 인물 한번 보세요. 100원짜리 누가 있어요? 1,000원짜리는 누가 있어요? 5,000원짜리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0,000원짜리 누가 있어요? 세종대왕 성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시 하면 명함도 못 내세요. 우리 할머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명이야말로, 그죠? 저는 조선왕도 500년 동안, 아니,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성공한 교육자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성공한 교육자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교직에 있습니다만, 제일 보람있고 기쁠 때가 제자들이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 이런 게 제일 보람인 거죠, 사실은요. 나의 가르침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애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사로서 그죠? 자, 이제 제가 만든 불후의 명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 수군의 승리 요인. 거북선을 출동시켜라! 천자총통을 발사하라! 뚜껑을 철갑으로 씌워 조선군이 안 보이는 데다가 날카로운 못을 꽂아 띄울 수도 없고 조선의 화포는 왜 저리 멀리 날아오는지 이순신 어디 두고 보자. 거북선은 조선의 주력 함선인 한옥선에 철갑을 씌운 것으로 임진왜란 해전에서 불패의 신화를 거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거북선은 그 특이한 모양만큼이나 성능도 뛰어난 배였습니다. 거북선은 높이도 높을 뿐만 아니라 철갑을 두르고 못을 꽂아 적선에 뛰어올라 싸우는 일본 수군의 장기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천자총통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화포 또한 일본의 화포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조선인의 배보다 우리 일본인의 배가 빠르니 빨리 쫓아라! 옳거니 걸려들었어. 일본 배가 따라온다. 빨리 퇴각하라. 이때다. 조선 수군이여, 하객진을 형성하라. 아니 이럴 수가. 완전히 포위됐다. 빨리 뱃머리를 돌려라. 장군, 우리 일본인의 배는 방향전환이 잘 안 되문이다. 적선을 향해 돌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외선과 부딪혀라!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한산도 대첩은 조선 군선의 뛰어난 성능과 한반도의 지형을 잘 이용한 이순신의 지략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조선의 주력 함대인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하여 선의 능력이 뛰어나 하객진을 펼치기가 쉬웠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군선은 바닥이 뾰족하여 속도는 빠르지만 선의 능력이 떨어져 실제 전투에서는 불리했던 것입니다. 조선 수군은 외선과 직접 충돌하여 적선을 깨뜨리는 전술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 또한 판옥선이 안택선보다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졌기에 가능한 전술이었습니다. 전하, 기뻐하십시오.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쳤다고 하옵니다. 육지에서 계속 패하여 나라가 크게 위태로웠는데 이순신의 승리 덕분에 이제야 한숨을 돌리게 되었소이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순신이 남해 바다를 장악하고 있으니 외적의 보급로가 차단되고 서해안을 따라 한양으로 오려는 그들의 작전에도 큰 차질을 주었다고 생각되옵니다.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승리는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조선에게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해 제2권을 장악하여 일본의 수륙병진 작전에 큰 지장을 주었고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을 보호함으로써 조선이 재정비하여 반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그 애니메이션인데 지금도 교수학습 지원센터 아마 실려 있을 거예요. 찾기 어려워서 세계사를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복습해 볼게요. 바닥 모양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평평하고 뾰족하고 그죠? 이거 이렇게 말합니다. 평저선. 그 다음에 일본은 청저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청단산을 봤을 때 천이 뾰족하다는 뜻이에요. 송곳처럼. 그 다음에 재질은 육송, 무겁고 튼튼하고 일본은 삼나무. 일본의 스기노이라고 그러죠. 되게 부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장점이 선의 능력. 그러면 속도는 일본이 빠르지만 그 중요한 건 순발력이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축구선수가 달리기만 잘한다고 축구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달리기도 잘해야 되지만 순간적인 방향제나 즉 순발력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당파전법, 이거 부딪히는 거죠. 이거는 바로 이런 차이. 이걸 알아야, 그죠?